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주차 어, 그두 번째 시간 행렬 분해 중에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중에 가장 중요한 싱글라빌리티 컴포지션 특이값 분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이값들,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보통 SVD라고 씁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앞에서 그또 다른 책에서 또는 선형대수학을 만약 어, 배우셨다면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행렬 선형대수학의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행렬의 대각화가 어, 그 모든 행렬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히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행렬의 대각화를 얘기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서 n 어, by n 행렬, 임의의 렉탱귤라 그 행렬, 직사각형 행렬을 포함한 a x b라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에 어, 대해서도 일반적인 행렬 a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각화를 어, 생각 행렬에 대각할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바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SVD는 임의의 크기의 행렬 대해서 모두 가능합니다. 행렬 어떤 사이즈의 행렬 A가 주어져도 우리가 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수 있습니다. 즉 모든 행렬에 SVD는 존재한다. 이것이 가장 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실제 크기가 n by n m바이 n인 행렬 a에 대하여 m바이 m 행렬 어어 어, 직교 행렬 u와 n바이 n 행렬 그것도 직교 행렬 v 및 m바이 n인 대각선 행렬 시그마가 어, 존재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즉 행렬 a가 직교 행렬 u와 그다음에 대각선 행렬 시그마와 또 직교 행렬 v의 트랜스포즈 로 표시할 수 있다. 요게 싱귤라 벨루 디컴포지션의 아이디어입니다. 요때 요 u와 v는 직교 행렬이고 정 어, 정사각 행렬이고 요 중간에 시그마는 시그마는 위에 같이 시그마 1이라는 어 다음 과 같은 그 여기에 시그마한 시그마2 시그마 k까지는 논제로. 이고 나머지 주대각선 성분 외에는 다 0이고 그그 그 다른 성분들이 모두 어, 0이 되는 다음과 같이, 요, 정사각행, k by k 정사각행렬, 어, 또, 대각선행렬, 과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일반화된 대각선행렬이죠. 이게, 이게, 사, 어, m by n 대각선행렬이니까, 이게 m by n의 일반화된 직사각형 정사각행렬이죠. 이 존재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요것이 싱귤라베르컴퍼지션입니다요 때, 어, 직교행렬 U의 요, 컬럼 베타들은 다, 그소 노말 벡터들 그 그람-슈미트 정규 직교화법에 의해서 구해진 이어 정규 직교 어 벡터들이고 요그 v의 요 v 에요 로우 벡터들 요 v 트랜스포즈 로우 벡터들 그러니까 v의 컬럼 벡터들도 마찬가지로 어소 노말 벡터들 어 정규 직교 어 벡터 아들인 그요요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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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행렬 a가 어떤 사이즈 의 행렬이건 상관없이 그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직교 행렬과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과 또 직교 행렬의 트랜스포즈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길라벨루티 컴포지션입니다. 이때 요 직교 행렬 U는 U 트랜스포즈 U 이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족하고 V도 마찬가지로 V 트랜스포즈 V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족합니다. 사이즈는 각각 n by n 매트릭스와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m by m matrix면 요게 m by m matrix 곱하기 m by n matrix 곱하기 n by n matrix가 돼서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시그마 원은 주대각성분 주대각선 성분이 모두 특이값이라고 부르는 단조 감소의 순서로 배열된 양수들인 가역 대각선 행렬이고 요어 요 나머지 요 제로 요 제로들은 어 영행렬입니다. 우리는 요싱귤라리류디 컴포지션에서 요0 아닌 영 아닌 요 시그마 1부터 시그마 k까지의 요어 주대 요 주대각성 성분에 있는 영 아닌 요 숫자들 요것을 싱귤라 밸류 특이값이라고 부릅니다. 특이값이라고 부릅니다. 음. 그리고 요 배열할 때요 특이값을 어 순서 크기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음 그러고 나머지는 다 영이죠. 이 특이 값,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을 수 있는 고유 값, 고유 값에 더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유 특이 값들은 다 0보다 크고 크기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싱귤라 벨트 디컴포지션에서는. 자, 위에 행렬 시그마 안에 대각선 성분들을 행렬 A의 특이 값, 싱귤라 벨류, 라고 하고 또 U의 열들을 A의 좌특이벡터 (left singular v e 또 V의 열들을 A의 우특이값벡터라고 합니다. 요게 시그마 원은 정사각행렬이죠. 요거는 아, 요게 정사각행렬 n by n. 요거는 k by k 정사각행렬. 요것은 n by n 정사각행렬이고 요 일반화된 대각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의 나머지 부분은 다0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 값, 여기 singular value와 singular vector들 좌우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에서는 행렬 A가 그러니까 이렇게 2x2 행렬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특이 값 분해를 해보시오. 자, SVD로 음, SVD 분해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행렬 A를 2바이팅에 입력하고 스퀘어루트 3와 2, 또 0과 스퀘어루트3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싱글라벨디 컴포지션을 구하냐면요 먼저 A 트랜스포즈 A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고유값을 구합니다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을 구한 후에 그, 어, 그 고유값을 스퀘어 루트를 씌웁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 싱글라 밸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B에 대한, 요 A 트랜스포즈 A에 대한, right eigenvector를 구합니다. 이게 right, 싱글라, 벡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싱글라 밸류를 일단 구했었죠. 자, 그러고, 그냥, 싱글라 밸류를 구했고, 여기서, 싱글라 밸류는 A 트랜스포즈 A의, 그, 논제로 아이겐 밸류들이 바로 싱글라 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G 행렬을 생각해 보죠. 요, 그, G, 그 G 행렬을 정의한 후에, 음, 거기서, 우리가 그, 어, V의 그전체 행렬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화 시키고, 그리고 그 트랜스포즈를, 어, 구합니다. 그 다음, 이, 그, 직교 행렬 U를 구하고 그 다음 그 U 열들이 바로 A의 left 싱귤라 아, 벡터들이 어, 됩니다. 그리고 위 앞에서 구한 싱귤라 밸류들을 이용해서 다이어그날 매트릭스 S를 만듭니다. 음, 그러고 그 다음에 S를 프린트 어, 아웃 한 후에 이 실제로 앞에서 구한 U와 이 S S는 시그마에서 그첫 시작하는 S를 우리가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V의 트랜스포즈를 실제로 곱해보죠. 그러면 결과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코드에 의해서 그 주어진 행렬에 직교 행렬 V를 구했고, 그 다음 직교 행렬 U를 구했고, 그 다음에 대각선 행렬 음, 일반적인 대각선 행렬 어, 시그마를 어, 구했습니다. 그 셋을 어, u 시그마 어, v 트랜스포즈를 곱해 보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행렬 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어, 위의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어, 제공하면, 그리고 사이즈를 어, 맞춰 주면, 그러면 행렬의 크기를 맞춰 주면 이 코드를 조금만 손 보시면 어떤 행렬이 주어지건 간에 싱글라벨 디컴포지션을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그 직교 행렬과 대각선 행렬 그리고 직교 행렬 트랜스포즈들을 곱하면 원래 행렬이 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예에서 보여준 수학적 알고리즘을 하나의 명령어로 간단하게 만든 아래 코드로 여러분은 더 쉽게 특이값 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또이 싱글라벨 이 decomposition의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행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정수행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a transpose a의 아이 g e 류를 구해야 되고 그거에 대응하는 left and right e i g e n v e 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복소수 아이 g e 류 v 도 나올 수 있고 또뭐 무리수, 유리수들이 나오고 뭐 굉장히, 어 그 자연수를 벗어나고 정수를 벗어나고 유리수를 벗어나는 그런 어 행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개 지금 연산을 어 실수 행렬에 제한해서 실수 안에서는 모든 연산이 가능하도록 리얼을 필드를 음, 이용 의미하는 RDF에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6 번에서는 위 예제에서 사용한 행렬 A의 특이값 분해를 어 실수체에서 어 채에서 구하고 그리고 A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임을 확인하시오. 해보시죠. 자, 그러면 행렬 A를 어, 그 실수상에서, 실수체상에서 정의하고 그 다음 USV를 순서대로 A의 싱글라벨로 디컴포지션을 하라는 이한줄 명령을 가지고 바로 USV를 구해서 U를 프린트하고 어, 시그마를 프린트하고 또 V를 트랜스, 프린트하라. 그러고 나서 실제 그 어 유하고 시그마하고 v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어, a하고 같은지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명령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면 한번 직접 돌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실제 명령어를 집어넣고 자, 싱글라 s i 컴포지 n 은이 간단한 한 줄짜리 명령어. 아까 위에 그 단계별로 고유값을 백 구하고 고유 어, 싱그 어, 그러고 그것의 스퀘어 루트를 해서 음, 싱귤라 밸류를 구하고 그다음 어, 싱귤라 벡터들을 구한 다음에 행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프린트한 것그 모든 과정을 담은 요한 줄짜리 명령어 SVD를 하라. a 에 SVD를 하라는 요 명령어 하나를 가지고 행렬 을 계산해 보니까 U 직교 행렬이 나왔죠? 그리고 S 시그마 대각선 행렬이 나왔죠? 여기 주 대각선 성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싱글라밸리입니다 3하고 1이. 요 뒤에 이런 거는 에람, 에라라고 람에 보셔도 됩니다. 프로팅에 나중에 없애버리면 되는. 그 다음에 유식, 직교 행렬 v 가 나왔죠. 그래서 유 시그마, V 트랜스포트를 곱하니까 다음과 같이 행렬이 나오게 됐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2였고, 여기는 스퀘어트 3이었고, 여기는 스퀘어트 3이었고, 이 값은 0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컴퓨터에서 이게 10에. 그0 0 0. 음. 0 000 0 0 0 0 0에서 0이 10, 0이 15개가 아 있는 정도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그냥 계산 과정에서 생긴 에러가 0하고 같은 겁니다. 즉 원래 행렬 A하고 똑같은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싱글라벨 디컴포지션을 지금부터는 주저 없이 할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또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앞으로 싱글라빌 디컴포지션을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 6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교재에서 어, 여러분들이 찾은 행렬의 특이값 분해를 하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위에 명령을 사용해서 구하시면 어려운 점 없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특이값 분해를 간단히 요약 하자면 특이값 분해는 고유값 대신 특이값을 이용하여 행렬을 대각화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특이값 분해가 특히 유용한 이유는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크기의 행렬에 대해서 어,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의의 사이즈의 행렬을 주어도 그거의 SVD를 언제나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특이값 분해는 활용도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천연대수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특이값 분해에 대해서 위에서 학습한 모든 내용은 실수 성분의 행렬뿐만 아니라 그 복소성분 행렬에 대해 룰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 연산이 복소수에서 되게끔 저희가 설정을 실수체가 아니라 복소체가 되게끔 코드를 조금 바꿔주기만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론이 다 복소행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값 분해를 이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에서 주어진 거대한 크기의 행렬을 주요 성질을 보존하면서 인공지능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원하는 크기의 적당한 행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싱귤라벨디 컴포지션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싱귤라벨디 컴포지션을 하시면 행렬 A가 그 다음 과 같이 직교 행렬과 또 직교 행렬 빼면 요주 대각선 성 행렬이 되는데 요게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기 때문에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기 때문에 여기는 크고 점점 점점 작아져서 어요 마지막 것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이것을 어그 예를 들어서 이 가장 큰 숫자 고유 그 싱귤라벨로 가장 큰 것으로 어, 값으로 이싱어귤라 밸류들을 다 나눠 준다면 그러면 가장 큰 싱귤라 밸류 값을 1로 정한다 그러면 이 다음 것들은 1보다 작은 값이 되고 점점 점점 더 1보다 작게 돼서 이 마지막 것은 어 0에 가깝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바이 만 행렬 또는 어 200만 바이 100만 행렬 같은 그런 사이즈 행렬이 되게 되면 그러면 어영 아닌 행렬 영 아닌 고유값들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 개 있다고 하면 그 50만 개 중에서 가장 큰 고유값을로 모든 고유값을 나눠주면 가장 큰 고유값이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50만 개를 쭉더 작은 것으로 배열하면 그 아래쪽에 그 몇십만 개는 거의 0에 아주 가까운 그런 고유값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이 이 전체 행렬의 비헤이비얼 인색 인그 이해하는데 이요 이 앞에 가장 큰어이 고유값들 또 여기서 여기서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들이 바로 그어 분석에 어, 기여하게 되고 그러면 이 50만 개의 논제로인 어 싱귤라 아 밸류 중에서 요 앞에 있는 어뭐몇천개 또는 몇백 개 또는 몇십 개요 싱귤라 큰 신규 라벨 큰 신규 라벨류들이 바로 어떻게 비헤이브 하느냐가 바로 이 원래 행렬 A의 그비헤이브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00만 바이 100만 사이즈 행렬어를 이용한 예측을 할때이 신규 라벨류 디컴포지션을 한요 이 행렬의 요이 앞에 부분 요 신규 라벨류 요 몇백 개 정도의 중요한 팩터들만 이용해서, 음, 우리가 그, 이행렬의 앞으로 그 비헤이비어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랭크 리덕션. 그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랭크 리덕션. 인공지능에서 이 엄청난 크기의 거대 행렬을 어, 인공지능이 쉽게 다룰 수 있게 적당한 크기에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크기의 행렬로 바꾸어서 그래서 컴퓨터가 바로바로 바로 계산해서 어, 답을 어, 줄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바로 이싱글라벨리 디컴포지션을 어,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게 왜 인공지능의 키 아이디어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행렬 분해에 대한 개념, 또 구체적인 유도 과정 및 응용 사례는, 어, 이 고등학교, 나 일반인들의 수준을 어,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어, 그동안 어, 가르치지를 않았는데, 지금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고, 실제 SBD를 할수 있는, 또 QR 분해를 할수 있는 방법을, 또 코드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이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육값과 행렬의 대각화 등이이 싱귤러리티 컴포지션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가 쓴어 선형대수학 교재 또는 이그 교재 안에 있는 어또웹 교재 안에 있는 또 실습 이있인고육값 부분 또 행렬의 대각화 부분을 학습하시면 되고 또그 중에서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 제가 대학생 수준의 책으로 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 교재 여기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선형대수학 교재도 다 무료 전자책이고 이것도 다 무료 전자책이니까 언드림 빅북에서 제공한 그냥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보충하면 엘유 분의 도구들을 여기에 따로 만들어 뒀고요. QR 분해 두고 아까 보여드렸고 그리고 리스트스퀘어 솔루션에 대한 내용 이렇게 따로 리스트스퀘어 솔루션과 QR 분해에 대해 따로 실습실을 하나 만들어 두었으니까 요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 그것의 해를 구해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때 우리가 Ax Ax와 b의 차이가 가장 작게 되는 그런 문제 최소 그해 최소 제곱 해를 QR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을 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요 그래서 요 문제를 어, 구하면 ab가 이럴 때 먼저 어, 조건 우리가 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면 Q 행렬과 R 행렬을 구해서 실제 그 QR을 곱하면 A하고 같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음, 실제 계산해서 솔브를 해서 구해보면 그 답이 바로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을 이전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배운 이전의 방법으로 보 노멀 이케이션을 풀어서 구한 답하고 비교해보면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어, A의 컬럼들이 어, 정 음, 저기 차 독립이 아닐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 전처리를 하는지 그 테크닉은 numerical linear algebra 요 주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실습할 수 있도록 또 특이값분의 웹 주소를 말 따로 실습실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이론적 요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디지털 리니어 엘지브라 내용과 이 싱귤라베리티 컴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50분 정도 자세히 설명한 내용과 그 다음에 특이값분에 대한 그런 기초 이론들을 다시 정리해줬고 실습 그냥 여기서는 실수로또 CDF로 정하면 컴플렉스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래서 SVD를 뭐 상관없이 구해서 어, u와 시그마와 v를 구해서 실제로 어, a하고 그 차이, 그 a하고 요 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하고 차이가 어, 몇쯤 되냐면 이게 0.10 어, 이게 0.0000 그래서 0이 10자쯤 있으니까 거의 에라가없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값이 거의 맞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SVD 분해에 대한 도구도 제공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SVD에 대한 더 이론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요저요 자료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동영상 자세한 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는데 음, 이번 어, 이번 6주차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주차에는 정말 인공지능에 가장 어, 필요한 중요한 이론적 배경인 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과 리스트스퀘어 솔루션을 가장 쉽게 구하는 QR 분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보시면 보시면 이번 6주차 수업에서는 6주차 수업에서는 인공 그 우리가 인공지능에 가장 어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행렬 분해 기법을 학습하였고. 어, 중요한 내용으로는 LU분해와 QR분해, 그 다음에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배웠습니다. QR분해는 리스 s t Square Solution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또, 정규, 그람심치 정규 직과법과 관계가 있었고, 이 특이 값분해는 행렬의 대각화에 일반화된 모양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LU분해는 행렬 A가 LU로 분해되면 AX equal B는 라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엄청 쉬운 문제로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셨고 행렬 a를 q,r로 분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ax 이퀄 b라는 문제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때도 바로 그냥 그 여기서 구한 q하고 r만 대입해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이 특이값 분해에서는 행렬 a를 이렇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고쳐주면 요 시그마 1요 크기 요거를 어 봐서 이그요 요거의 주대각성 성분인 싱귤라 벨류들 내고 그 개수를 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여서 요 행렬 사이즈를 작은 문제로 바꿔주고 그 작은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 해결해서 얻은 답이 우리가 이큰 사이즈 문제의 답과 어, 거의, 어, 근산, 그런 결정을 할수 있으면서도 계산 시간은 거의, 어, 천만배, 백만배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어, 그런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음. 어, 지금까지 굉장히 어, 중요하고도, 어, 핵심적인 내용들을 학습해 오셨는데, 혹시 그동안 내용, 배운 내용들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싶으면, 어, 제가 가리킨 학생들이 그, 그동안 배운 내용을 요약한 이 보고서에 참고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적분학 극한과 도함수로 시작해서, 어, 어, 인공지능에 필요한, 어, 그레이트 디센트 메소드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